듄2 너무 재밌게 보고 와서 스파이스 통상 겸 레시피 집에서 에어프라이어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항상 똑같은 통삼겹구이 질렸다면 꼭 스파이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통삼겹 1.2kg 두근을 준비했고 겉 표면은 키친타올로 한번 닦아주겠습니다. 아라키스 행성에서 공수해온 스파이스들입니다. 이 향신료 비율 알려드릴게요. 고기 1.2kg 두근밖에 안되기 때문에 작은 테이블스푼으로 계량할게요. 소금 1티스푼, 스테비아 1티스푼, 설탕이면 2티스푼 넣어주세요. 파프리카 가루 2티스푼 반, 후추 1티스푼, 마늘가루 1티스푼, 양파가루 1티스푼, 그리고 이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고기 위에 스파이스를 뿌려서 고기 표면에 잘 발라줄게요. 혹시라도 양념이 잘 안 달라붙는 분들은 기름을 고기 표면에 바른 후 양념을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스파이스 비율은 많이 짜지 않기 때문에 고기의 모든 면에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에 스파이스를 다 발랐더니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1시간에 130도로 설정해서 돌리겠습니다. 고기 내부 온도는 16도에서 시작했고 1시간이 지나면 약 75도쯤이 될 겁니다. 제가 130도 저온에서 조리하는 이유는 고기 내부의 수분을 최대한 살리면서 촉촉하게 먹기 위해서입니다. 가끔 높은 온도로 빨리 익히는 분들은 고기를 먹었을 때 겉은 딱딱하고 속은 퍼석한 고기를 드셔보셨을 겁니다. 이유는 강한 열에 수분과 지방이 빠져나가면서 먹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정확히 1시간이 지났고 고기 심부 온도가 73도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속은 다 익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잘라 먹어도 충분히 맛있지만 저온에서 조리했기 때문에 겉지방을 좀 더 녹이고 고기의 내면을 한 번 더 구워주기 위해 180도에서 10분 돌려주겠습니다. 2분에서 3분마다 고기를 한 번씩 뒤집어 주시고요. 겉지방과 표면이 지글지글 끓기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완성은 아니고 호일에 싸서 10분간 레스팅 시켜줄게요. 1시간 20분 만에 드디어 스파이스 통삼겹 완성! 저온으로 조리했고 레스팅까지 시켜줬더니 벌써 고기에 육즙이 촉촉하게 젖어있습니다. 미쳤다! 칼 대는 순간 너무 부드러운 게 느껴집니다. 보이시나요? 육즙 흘러나오는 거. 할 때마다 미쳤다 정말. 저는 김밥 꼬리 부분처럼 통삼겹도 끝부분 먹는 거 좋아하는데요. 우와, 너무 맛있어. 이건 맥주 없으면 안 돼. 맛있는 스파이스와 저온에서 익히고 마지막에 고온으로 쳐주면서 만드는 끝내주는 통삼겹 어떠신가요?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